2장 8절 하나님께서 동방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. 이 생명나무는 문자 그대로 보셔도 됩니다. 사람의 생명을 늘 건강케 하고 또는 늘 젊게 만들어주는 나무다.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귀한 나무예요.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시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렇죠?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그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.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과연 절대선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놓아주신 나무입니다.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되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스스로 선악에 대한 기준과 그 주장을 하지 마라 이 뜻입니다.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스스로가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비극이 된다는 경고요 교훈입니다.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알지만 알면 뭐해? 그것을 이룰 힘은 없다 이 말입니다. 그 능력과 권능은 하나님께로서만 우리에게 도달됩니다.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에 어떤 행복이나 정의를 추구하기 전에 먼저 거룩을 먼저 추구해야 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. 이 그 생명나무란 것은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 사이에 나와 있는데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입니다. 그렇죠? 안 그렇습니까? 그렇다면 내 존재가 좋은 나무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. 어떻게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될까요? 그것은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습니다.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. 그죠? 그 포도나무에 접붙임 되는 것이 나라는 존재예요.